공백이 있어요? 네. 많이 쉬셨어요. 네. 네. 조심스럽지만 네. 그 선수 시절에 또 이 성형을 하시고 네. 마음고생하신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. 네. 저는 선수 활동할 때 정말 운동에 좀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저는 좀 볼도 좀 많이 파이고 눈도 좀 이렇게 많이 꺼져 있고 저한테 자신감이 너무 없었던 네. 거예요. 그럴 수 있죠. 네. 그럴 나이고 사실 그 그쵸. 나이대가 그렇잖아요. 관심 네. 많을 때. 네.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좀 이슈화가 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. 저는 너무 좀 사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었어요. 그때는. 왜 남현희 선수한테만 그렇게 좀 그때 자격정지 징계가 네. 나왔었어요. 성형했다고? 왜요? 네. 왜? 저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약물 복용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성형을 했다고 자격정지 징계를 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나 언론이 난리가 났었거든요.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. 아니 이걸로 인해서 뭐 내 실력이 뭐 줄어들거나 뭐 안 좋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. 그게 되게 셌어요. 2년 자격정지여가지고 2년 자격정지는 사실 선수들은 웬만하면 은퇴할 수도 있는 기간이거든요. 아니 국가적으로도 손실 아니야. 그 뒤로는 없죠 이런 일이. 네. 다른 여자 선수들이 뭐 혹시나. 지금은요 성형의 날이 각 팀마다 따로 있어요. 날이 있다고요? 우리 남현희 선수가 정말 미리 생하셨네요. 성형데이가. 근데 뭐 사실 남현희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공백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참가한 첫 국제대회 펜싱 월드컵에서 개인전 금메달. 야, 그런듯이. 6일 뒤에 국제 그랑프리 펜싱 대회 금메달. 그리고 2006 도하 아시안게임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. 2006년 한 해에만 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역시. 이런 걸 이제 네 글자로 보란듯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? 아, 보란듯이. 정말 보란듯이. 두고 보자. 네. 네. 갈았지 뭐.